어제 이재명 당대표는 일정 조율 후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장동을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 다 끝난 사건을 되살려서 달랑 팩스 한 장으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이유로 맞닥뜨리기에는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한 칼날입니다. 성남 FC 광고비 사건은 지난해 이미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 정치검찰의 행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욕적이지만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탄압의 칼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당 최고위원들과 많은 의원들은 당대표를 향한 이 무도한 수사에 소환 출석을 만류하거나 더 숙고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적 이익은 단 이론도 취한 적이 없고 오로지 성남시와 시민의 공적 이익만을 위해 일로 매진했던 사건의 진실과 이 대표의 진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검찰공화국에서 정치검찰이 역사상 유례없는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를 벌이고 있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면서까지 이재명 당대표 소환을 하려면 최소한 무슨 근거로 성남 FC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 일정 등 최소한의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통보와 동시에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한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 역시 마치 정치검찰의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민생경제 위기는 아랑곳 않고 밤낮으로 이재명 때리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은 찰떡 공조에 나서 이유불문 막가파식 기습 소환 조사 통보 그리고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저주 퍼붓기라는 기승전 야당 탄압 수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부를 겨냥한 검사 90여 명을 합치면 무려 150여 명이 넘습니다. 검찰 인력이 얼마나 남아돌면 특정 사건에 이렇게들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민생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야당과의 전쟁, 전 정부와의 전쟁에 나선 정치검찰, 그 최첨병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야당 당대표를 올가매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오래전 정책실명제가 도입되어 일반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명단 공개는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검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주요 검사와 G라인을 매년 검찰 보고서를 통해 공개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위기의 경제와 민생은 재난 수준인데도 정작 반감만 하고 국민의 고단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와 정적 때려잡기 뿐입니다. 정치 검찰이 언제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무도한 정권, 무도한 정치 검찰에 맞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위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키로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국민건강보험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바로 지난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산물을 끼얹었습니다.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의 합의가 당장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 실로 우려스럽습니다.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회가 박정희 시대 청와대 특공대라 불렸던 유정회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도 계속 논의키로 합의해놓고 이를 먼저 파기한 쪽은 정부였습니다. 11월까지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철회하면 일몰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도 정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파업을 해제하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겨루기가 아니건만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 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까?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깊게 논의한다면 오히려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 비용이 이미 반영된 만큼 논의 시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 예산의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도 늦진 않습니다. 여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지난한 일이지만 무너뜨리기는 한순간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윤호정치에서 벗어나 국회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법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